세법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세법에 대해서 되게 좌절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세법이 왜 어렵냐면, 제가 사실 세법 공부할 때, 네. 제가 회계사 시험을 한 번에 잘 붙은 게 아니에요. 아, 1차로 두 번 보셨어요? 네, 1차로 두 번째, 세 번 본 거죠. 아, 1차 세 번 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본 거니까 사실 이건 뭐 봤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애매하고. 네, 두 번째 본 첫 번째 시험 되게 잘 봤는데, 한 과목 때문에 떨어졌어요. 꺼라. 그쵸. 그 다음엔 당연히 1차 시험 붙었는데, 2차 시험을 되게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것도. 근데 그때, 두 개가 다 꺼락이 났는데, 그 꺼락이 뭐냐면, 저희 때는 부분 합격 제도가 없어서, 없었죠. 특정한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평균점이 합격점을 넘어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둘 다 세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제가 세법을 아주 이를 갈았죠. 근데 저희끼리 편하게 얘기를 하면, 회계법인에 저는 저희 때는 원서만 내면 다 붙는 때였으니까. 뭐 금감원도 저희 원서 내면 그냥 붙었대.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요새는 금감원 가려면 회계사 합격하고 또 금감원 시험 공부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 준비 뭐 이런 스터디 같은 모임이 있어요. 또 공부를 해요. 맞아요. 저희 동기도 한 명이 이제 그렇게 해서 금감원 갔고. 저희 때는 그냥 쓰면 다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 시험 붙고 나서, 원서님은 저희는 당연히 묻는 거니까, 저 자고 있는데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학교 축하하고. 근데 잠깐만, 형 3일 다니지 않아요? 저 3일에는 제가 원서를 안 내서, 전 그때 안진 가려고 그랬었어요. 전 그때는 아드 앤더슨이었거든요. 아드 앤더슨. 근데 아드 앤더슨 형 썼어요. 진짜 옛날에. 전 원서를 안 썼는데 붙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물어보니까, 내가 썼어. 그때는 이제 역튜브가 있어서 선배들이 간절히 후배를 데려오는 게 있어서, 제가 고대 경영 대학인데, 우리 김혜 교수님 오셨으면 제가. 근데 또 네. 경영대는 아닙니다, 그 친구. 그래서 도망가신 건 아니시죠? 제가 국문학과라고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사실은 영어였고, 그 다음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세법이었는데, 딱 보수 명칭을 봤더니 ITL을 썼어요. 둘다 국제조세 파트인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원서 썼으면 감사부서 썼을 텐데, 텍스로 정말 시험도 계속 떨어지고, 되게 바보같이 그 정말 혐오했던 그 세법을 그 부서에서 일을 잘한다는 평을 받고, 심지어는 로펌에 스카웃까지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가 봐보니까 수험생 분들도 우리 되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수험생이 사실 메인 그룹입니다.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세법에 대해서 되게 좌절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세법이 왜 어렵냐면, 시험 문제가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암기가 항상 헷갈리는 포인트로 시험 문제를 내고, 헷갈리니까 틀리고, 틀리니까 또 문제 내고. 저는 그걸 강제적으로 외우고, 머리가 나쁘니까 또 까먹고. 계속 그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이게 법이었던 거예요. 법은 우리가 믿진 않지만, 우리의 대표들이 국회에 가서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자기들끼리 싸움이지만, 논리를 통해서 관철시킨 무언가 맥락이 뒤에 있거든요. 그 제도들을 이해하고 나서 봐보니까, 그 제도의 취지, 그리고 그 제도를 집행하는 친구들이 왜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지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이해해버려서 하니까 암기량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양이 줄게 된 그 해에, 유예된 해긴 하지만, 그의 시험으로 되게 잘 봐서 붙었고, 그 경험 때문에 사실은 세법은 조금 이가 갈릴 정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이걸 먹고 사는 사람도 처음에는 싫어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 그렇죠.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지금 뜬 생각인데, 이게 오히려 수험생분들이 그 맨날 세법 하면 세법계라고 노란색 책으로 아시죠? 임상혁. 네, 임상혁. 그때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그거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왜냐면 저도 그걸 떠올라 보니까, 그때는 그냥 당장 외우기만 급급했고,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되게 숲을 보기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좋아. 진짜 좋아. 진짜로 오히려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수험생들이 그 노란색 펼쳐 놓으면서 보지 말고, 진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큰 틀을 잡고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훨씬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게 어떤 거의 연장선이냐면, 회계 원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급 회계라는 거 전에 회계 원리가 있잖아. 사실상 노란색 염상엽은 어찌 보면 중급 세법이거든. 맞아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개념 잡고 들어가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3인회계 법인에 계셨을 때 텍스팀에 계셨어요? 처음에는 국제조세 파트에 입사를 했죠. 국제조세 아니었어? ITLS. 국제조세였는 걸 알고 있는데? 나름 이제 안에서 이제 IT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었죠. 저희 때는 TLS라는 조직이 사실 3일에서 거의 처음 생겼던 조직이라,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선진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도 하고 세무조정도 하고 다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국제조세 쪽이 제 첫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론스타였거든요. IMF 끝나고 제가 회계사가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좀 투기자본이고 되게 나쁜 분들인데 바꿔 말하면 막 돈을 막 뿌렸어요.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별도 조직도 만들고 그 덕분에 사실 이제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 따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미국 회계사 이런 건 언제 따시는 거예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따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좀 슬픈데 회사 다니면서 예전 선배들은 시간을 좀 줬어요. 미국 회사 따라고? 미국 회사 따라고 심지어 몇 달까지도 주고 우리는 그런 게 있었나? 나만 제안을 못 받은 건가? 아마 내가 알기로 빅4는 어찌됐든 위로 올라갈수록 그 외국 근무가 많아서 아마 따라고 굉장히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어. 푸시를 조금 많이 했어요. 제 때까지가 500명을 뽑았었거든요. 저 다음 때부터 1000명을 뽑았거든요. 500명 세대.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것저것을 다 같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 이걸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던 게 소득처분 유보예요. 126페이지. 무슨 내용을 생각하냐면 제가 텍스 첫 해 세무조정을 하잖아요. 하는데 유보추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유보라는 의미 정확히 몰랐어요. 재무제표에서 이게 맞물려 들어가서 추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표가 엄청 틀어진 거예요. 저 때문에 그냥 재무제표 확인 안 하고 그냥 전기 유보였으니까 이거 추인. 그럴 수 있죠. 그때 이제 엄청 깨지고 그때 다시 한번 나는 유보를 몰랐구나. 이게 유보라는 게 정말로 재무제표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재무제표의 변동까지도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옛날 생각이 한번 났었습니다. 혹시 책을 계속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계사님도 다음 책 쓰실 계획이 있는 건지? 다음 책 이제 한 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계사 용어로 따지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에 관계된 책들은 한 권씩 다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으시네. 그러면 원가가 빠졌나? 네, 원가가 없어요. 원가 진짜 어려운데? 원가를 어떻게 쓰지 그거를? 근데 저는 사실은 사람이 좀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제 히스토리가 원가에게 쓸 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실은 사람 일을 잘 모르는 게 회계법인에서 조세 일을 해서 로펌에 가서 조세 일을 하고 다시 3일에 오니까 조세 쪽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컨설팅 쪽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관계된 업무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원래는 옛날에 상속증여 전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증여 쪽은 결론이 M&A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매각하는 거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특정한 회사들 짧은 시간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숫자를 좀 바꿔서 표현해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 쉽게 재무제표 읽는 그거에 따른 노하우가 저한테 쌓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M&A 과정 통해서 이제 인수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원가절감 같은 업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제가 삼성전자 일을 사실 되게 오래 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구매팀, 일단 DS파트의 구매팀이 한 600분 정도 돼요. 근데 그분들 전부 다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당연히 상장사처럼 큰 회사하고만 거래를 하는데 작은 회사는 거래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무시했었는데 불산 사태가 딱 터지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없어지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작은 중소기업들만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건실한지 건실하지 않은지 그리고 구매와 관계된 원가 포인트는 어떤 건지 이런 게 좀 분석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도급법이 요즘 무서우니까 자료 내라고도 못하고 재정원가 명세서만 봐도 훨씬 날 텐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삼성전자에서 구매 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원가 분석하는 아카데미를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되게 잘 돼서 그쪽 선생님한테도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회계세금 정규 했다는 게 그 말씀이시군요. 사실은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교육을 하셨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당연히 업무 관계된 거에서 연결된 거고요. 삼성전자나 현대나 SK나 LG나 안화대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강의 관계된 건 제가 혹시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가 이게 급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참 낮은 급 체급이 자꾸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할수록 저희랑 체급이 안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그냥 개인적인 건데 뒤에 추천사를 보니까 사경인 회계사님이 개인적으로 아세요? 보통 예전에 제가
표현이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사경에서는 같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를 했어요. 아. 근데 제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 보통 이제 추천사 정도 써줄, 네. 그러니까 추천사 좀 부탁할 정도 되면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친분이 있어야지 써주는 너무, 건데. 너무 좋은 친구고, 경인이랑 뭐 대준이랑 전부 다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이어서. 강대준의 계사님. 네네네. 강의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강의 많이 하는 사람들께 또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저도 그죠. 사경 회계사님은 아마 책 쓰시고 강의 많이 하시는 회계사님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추천사를 써주셔서 아 이게 두 분이 이게 네트워크 계시나 보다 있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회계사들은 다 사실은 그 본업이 엣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계사도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주식 투자하는 법 그 관계된 걸로 사실은 되게 많이 알려졌지만 회계사 자체로도 되게 엣지가 있는 사람인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공적으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알고 있는 거랑 실제 그 회계사님 그렇죠 모르죠. 뭐 실제 그 회계사님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까지는 저희는 그쵸, 모르죠. 되게 유능한 회계사 일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사실은 제 채널 보고 되게 좋았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면이 좋았냐면 재무제표 보고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좋다와 나쁘다 제가 사실은 마켓컬리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너무 빵 터졌는데 정말로 그 밸류에이션 그렇게 줄 수 있냐? 시장에서 저희들이 사실 되게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숫자를 오래 다룬 사람이라 단기적으로는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작년이죠. 작년 한 해 아마 꽤 많은 분이 그래서 힘드셨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전문가의 시각으로 단순하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재미적인 요소 말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이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전문가가 왜 그런 방식으로 보는지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매출이 기반이 닦여 그 기반이 충분히 타당성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근데 그런 엣지들을 보여주시고 충분히 제시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 채널이 정말 되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젊은 영한 회계사님들의 그 스마트한 그런 팁들을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남들은 그래도 회사 10몇년 했잖아 10몇년 했는데 갑자기 보면 굉장히 작아지네 이게 이사님 그 왜냐면 신입 때 디렉트면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멘토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나보다 위에 사람을 만난다는 게 뭔지는 알 거. 그러니까 왜 만나는구나. 이게 그냥 맨날 어쨌든 저희가 가장 높은 연차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치가 회사의 최대 경험치가 돼버리니까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멘토를 두고 뭔가 조언을 구한다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겠으면 언제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마무리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 한번 모셔봤는데 확실히 진짜 아예 소개에 대한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저거를 내봤지만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읽고 아 어느 파트가 좋았어요 뭐 이것보다는 나오셔서 어떤 생각을 쓰셨는지 그리고 또 뭔가 저희가 모르는 책에 없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진짜 마지막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영광이었어요.